여기는 숙도시장 건어물 상야가 있네요. 이렇게 건어물 시장 여기까지 왔는데 건어물까지 한번 찍어보고 가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어물가를 또 서울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식인의 장수집입니다. 자, 오늘은 포항 죽도어시장의 건어물 시장에 왔습니다. 자, 건어물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아보기 전에 제가 맨날 부탁하는 거 있죠. 아래에 보면은 구독 글씨가 빨갛게 있습니다. 그 빨간 글씨를 한번 터치해 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여기 죽도 건어물 시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러 들어가 보실까요? 자, 함께 가시죠. 여기가 마른 오징어가 여기 10마리씩이죠? 한 마리에 15,000, 세 마리에 15,000원이죠? 세 마리요. 네. 요거는 25,000원. 네. 여기 방건조 오징어고요. 방건조 오징어는 3만원. 네, 맞습니다. 다섯 마리에? 예, 맞습니다. 이것도 크기 중량에 따라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예, 이제 가격이 좀 당연히 틀리겠죠? 요거는 10마리. 10마리에 5만원. 그렇죠. 이 중짜 대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요거는 대짜는. 6만원. 그렇죠. 이거는. 여기가 전문 택배가 되는 곳이죠. 저희 엄청 유명한데, 백년 가게라고, 전국 이제 건어물 가게에서는 최초예요. 아, 여기 백년 가게. 네. 네. 전화번호 이따가 내가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오징어가 아주 유명한 데네. 네, 오징어가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세요. 가게 전화번호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아기포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멜치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은 황태도 이렇게 있고 많이 있습니다. 등도 있고 여기가 엄청 크네요. 최고 큰 데네. 포항 죽도시장 안에서는 제일 큰 데입니다. 요 오징어는 얼마예요? 아, 10마리예요? 네. 10마리에 8만원. 배오징어라고 10마리에 8만원. 네. 요런 햇멸치 요런 건 어떻게 해요? 햇멸치. 네, 요런 거. 12,000원. 아, 요거 12,000원씩? 네. 배오징어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7만원. 아, 왕턱 저거는 10마리에 7만원. 아니, 배오징어. 아, 그냥 배오징어. 요거는요, 요거. 그래, 고기 배오징어라고. 아, 요게 7만원. 큰 거 그거는 7만 5천원. 아, 요런 거는 7만 5천원. 요런 거는 얼마예요? 뭐야? 요거, 요거. 이거는 3만 3천원. 10마리에 3만 3천원. 많다. 이 울릉도, 이 울릉도 오징어는 얼마예요? 아, 울릉도 오징어가 10마리에 8만원, 6만원. 이 배오징어는요? 10마리 4만원. 아, 요거는 10마리 4만원. 요거는 싸네. 요거 메리치는 한 봉지 얼마씩이에요? 만원? 어, 여기는 또 만원씩이네요. 요거는 한 종지 얼마예요? 3,000원씩. 요거는 뭐예요? 보리메리치. 아. 보면은. 요거는요? 만원. 만원? 어, 한 바구니 만원. 여기는 오징어가 엄청 많이 매달려 있어요. 여기 포항은 과연. 오징어가 많네요. 근데 다 6만원, 8만원, 10마리 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 건어물 시세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건어물에 여기는 오징어가 엄청 많네요. 뭐 다른 거는 다 뭐 서울 쪽이나 이쪽이나 같겠지만은 오징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오징어가를 한번 쭉 알아보고 다른 가격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무식이네 장수TV가 죽도 어시장에 와서 건어물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